제군들 반갑습니다. JJ입니다. 안녕. 저번 달에는 111식 프로젝트, 111닭 프로젝트, 하루에 치킨을 한 마리씩 먹었었는데요. 어느새 두 번째 111식 프로젝트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메뉴는 바로 111 보양식 먹방입니다. 제가 오늘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저희 군대 후임이랑 예! 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 거죠? 오늘 추어탕 먹을 겁니다. 자, 111 보양식 첫 번째 메뉴 바로 추어탕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휴, 예비군 훈련 4일 동안 받았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딱 몸보신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적절하게 딱 요번 달에는 111 보양식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보양식들을 매일같이 먹으면은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뚱뚱해지고. 이쪽은 저랑 같이 해군 홍보단에서 같이 근무했었고 가수병이에요, 가수병. 그리고 TV에 나왔었어요, 군생활을 이거 중에. 계룡산 꽃바위로 판타스틱 듀오의 이문세 편, 박정현 편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나처럼 아픈 시간 속에 살았기 야, 넌 예비군 훈련 받고선 총 그것도 보고 싶어? 안 맞아요, 이거 하면 또. 이 뭔? 뭐 밑반찬 그냥 국밥집이랑 똑같아요? 네? 아, 요거 좋다, 청양고추. 가지 마십니다. 저희가 그냥 예비군 훈련장 앞에 있는데 빨리 먹고 헤어질 수 있는 데로 왔어요. 사실 맛집을 찾아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밑반찬이 맛집이에요. 밑반찬 괜찮아요. 밥 한 공기 있으면 이걸로 끝났다 일단. 와, 추어탕 밥이 내 스타일이다. 산초가루? 네? 산초가루 모르면 안 드시니까 국물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이게 내 차이다.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고. 맛있어요. 확 터지면서 건강해지는. 아, 이거 솔직히 표현을 못하겠다.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청양고추를 딱 때려놔야죠. 얼큰하겠다. 네?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나 많이 넣었나?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일단 반찬이랑 밥을 좀 먹어줘야 돼요. 네. 아, 나 많이 넣었나? 짜장에 콩밥이에요. 되게 잘 지어졌어요. 찰기도 딱 적당하고. 근데 저는 미쳤어요, 혹시? 근데 비빌 때 저 같은 건 안 비빌. 저 향이 좀 세시지. 일단 또 요거 안에 건더기들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있다. 이 3일 3일 4일 동안 땀 흘려서 그래. 장비를 정지합니다. 재작년 중에 얘기해줘. 밥을 말아줘야죠. 꽉 그냥 해. 아, 나머지는 부추를 딱 올려서 밥을 딱 크게 한 술 떠서 딱 고추 먹으면 돼. 잘 먹었습니다. 아유, 배부르다. 오늘은 이렇게 1일1 보양식 프로젝트 첫 번째 편으로 추어탕을 먹어봤습니다. 아, 정말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 튼튼해진 것 같고 기운이 넘치니까 기운이 넘치네요. 내일 제가 어떤 보양식을 먹을지 댓글로 이메일과 함께 적어주세요. 자,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또 다른 보양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 안녕히 계시죠.